비가 온 뒤에 이 냉이 큰 거 좀 보세요. 비 맞고 냉이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커버렸어요. 냉이 봐신 냉이 봐. 냉이가 얼마나 큰지 손바닥만 해요. 냉이가 엄청 커버렸네요. 여기는 이제 냉이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. 꽃도 피어. 꽃 피면 이제 못 먹죠. 부드러울 때. 냉이 좀 봐요. 이놈도 꽃이 피네, 냉이가. 이제 밭에 이제 농작물 심어야 되니까 이거 다 갈아 엎어야 되거든요. 갈아 엎고 이제, 이 냉이들. 아이고, 이 냉이 밭이 냉이 봐. 냉이 좀 봐요. 정말 냉이가 이렇게 지천에 깔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는 밭을 갈아 엎어야 되겠어요, 이제는. 감자도 심어야 되고, 옥수수도 심어야 되고. 아이고, 이 아까운 냉이들. 갈아 엎긴 좀 미안하고 아깝지만, 이제는 이 봄동도 빨리 먹어치워야 돼요. 염소도 갖다 먹이고, 갈아서 먹기도 하고, 봄동 겉절이도 좀 해야 되겠어. 비를 맞더니, 이 냉이가 엄청 커요. 비 맞더니 엄청 커서. 여기 봐, 꽃이 피어버리네요, 냉이들이. 꽃이 머물러 있지요. 이제 봄이 이제 시작됐는데, 여기는 일찍 겨울 내내 봄이었어요. 이 우리 가족이 먹을 봄동밭이. 아이고, 참, 감사하기도 하죠. 하나님한테 감사해요.